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잘못해서 내 손에 꽂. 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제가 곤충 생활 거의 약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 이 친구를 속 시원하게 키우거나 번식을 하거나 그런 분을 단한 분도 없거든요. 바로 짜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사사사슴풍뎅이입니다. 약 5월 초부터 늦게는 6월 초, 진짜 늦게는 7월까지 간혹 가다 보이는데, 대부분 5월 달에 발생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이 아닌 것 마냥.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진짜 해외에는 꽃무지들이 굉장히 크고 멋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친구들은 쬐깐쬐깐. 자, 그래도 좋아요. 이 친구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보세요. 악수 좀 해줘라. 그래. 나왔어. 말도 잘 듣는 이 친구를 제가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녀석, 이 녀석. 오, 여기도 한 쌍이 짝짓기를 하고 있었네요. 와, 제 손에 이렇게 있지만 날아가지도 않아요. 경계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연에서 한번 발발되기 시작하면 엄청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우고 싶더라면 한쌍 정도씩은 잡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한번 이렇게 베일에 쌓여진 이 친구들의 산란 방법과 사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바르토밥입니다. 이제 바르토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속도가 좀더 높은 톱밥이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의 발효도의 색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사육통에 한70% 깔아줄 건데요. 그 사이에 어떤 것을 넣어주는 게 탄하면서도 굉장히 큰 꿀팁입니다. 자, 우선은 쌈다 넣어줘요. 한 봉지를 싹 시원하게 다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넣어줄 게 있는데요. 바로 짜잔, 곤충 익기입니다. 회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이거를 이 톱밥 안에 골고루 섞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뭐 적게 넣든 많이 넣든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넣어서 산란량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자연에서는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뭐 낙엽이나 식물이나 뭐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이 흙에 섞이고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고 발효가 되고 생성된 게 바로 부엽토입니다. 부엽토를 보면 이제 낙엽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똘똘 말아서 그 안에다 산란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대용으로 산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곤충 수태를 넣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친구들이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도 물을. 그리고 바로 그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그래서 톱밥의 높이를 약 10cm 정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매년 산란 성공하고, 여기서 이 수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신문지라든지 휴지, 볼판지 뭐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위생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제일 깔끔한 곤충 수태를 쓰시는 게 진짜리 진짜리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서 좀 겉표면에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친구들이 돌돌 말아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해서 산란을 합니다. 물은 항상 촉촉하게. 다음으로는 손으로 꾹꾹 눌러줘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초 간단 세팅 끝.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세팅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그냥 이뻐서 넣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사 방지나 뭐 짝짓기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붙잡을 수 있는 놀이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태를 좀 넣어주고요. 대망의 이제 사슴풍뎅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사슴풍뎅이들은 보통 한 쌍씩 넣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 관찰을 위해서 두 쌍을 잠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봐서는 정말로 이쁜데, 위에 있는 뿌리 달린 친구는 수컷, 아래에 있는 친구는 암컷입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짝짓기를 완료하고 나서 수컷이 암컷이 젤리 먹는 거를 옆에서 경호하는 것 같고요. 뭐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뭐 가죽 떼구르르 뭐 떨어지네. 크기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센 편이고요.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이렇게 수컷 두 마리를 만약에 하면은 앞다리로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보통 경쟁에서 밀리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배회하면서 도망가고요. 만약에 암컷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면 또 다시 달려들어서 또 싸우기도 하는데요. 얘네들의 이제 주공격은 앞다리예요. 주로 앞다리로.
앞다리로 저런 식으로 오 넘어뜨린 거 보셨나요? 순간적으로 물이 묻으면 이제 등이 보라 색깔로 약간 거무칙칙하게 변한 감이 있고 건조해지면 다시 하얘지는 특이한 등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엄청 발발되는 거 보면은 귀여운데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잘 날아가기도 하고요. 기랍잡이와 똑같이 햇볕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햇볕을 보면서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채집을 했더라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귀여워. 오, 이런 식으로 암컷과 먹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오 수컷들이 경쟁을 아닌 경쟁을 하는데요. 오, 야, 이거 너무 살벌한 거 아니냐? 야, 싸우면 안 돼. 오, 우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툼을 하는데 야야야 그만 싸워. 싸우지 마. 굉장히 성났다. 오, 와, 얘네는 말려서 상관이 없네요. 그냥 계속 달려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전적이고 활발하고 멋있는 친구들을 우리 여러분들도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활발한 만큼 수명이 길지는 않아요. 약 반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길게 키우신 분들은 뭐 1년까지도 키웠다고 하는데 제가 키울렀을 때는 보통 반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 어이구. 와, 지금 수컷의 네 생식기가 나왔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제 손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잘못해서 내 손에 꽃 내려가. 아. 그리고 부채뜬 산란량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 저는 굉장히 조금만 넣어서 알을 많이 받아도 3두에서 5두밖에 안 나오겠지만 산란량을 많이 늘리실 거라면 이 곤충 이끼 수태를 많이 많이 비율을 높여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멋있는 사슴풍뎅이를 우리나라에서 속 시원하게 진짜 번식하는 브리더분들이 솔직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동생이 번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걸 직접 번식을 시킨 건데 사슴풍뎅이 번데기 처음 봅니다. 바로 여기 사진 대박이죠. 이 친구에게 한번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자연에 있는 낙엽, 참나무 잎을 낙엽을 이제 톡밥이랑 섞여서 2차에서 3차까지 발효를 시켜서 써서 번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산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손쉽게 할 수도 있고 운 좋게 이렇게 우월을 시키는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슴벌레처럼 아, 나 이거 그냥 키울게, 번식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번식을 하거나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육 난이도는 아닙니다. 보통 이 친구들이 5월달에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날이 선선하고 저온 사육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고요.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풍뎅이처럼 공격도 하는데 굉장히 멋진 친구인데 암컷을 공격하지 마. 아, 여보. 자, 몸의 색깔이며 성격이며 번식력에 대해서는 자, 뭐 하나 빠질 만한 거 없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보통 이 풍뎅이를 보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슴풍뎅이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인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그냥 일반 풍뎅이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바퀴벌레로 오인해서 밟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보통 자연에서는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얘네가 사람을 보면 앞다리 들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밟기도 하고 보통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네 천적은 보통 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 많은 곳에는 얘네들이 많이 죽어있는 사체를 보실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5월달에 어느 산에서나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최근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 친구 누구냐고. 네, 그래서 겸사겸사 영상을 만들었고요. 얘네 앞다리 공격하는 게 은근 따갑기 때문에 우리 처음 만지시는 분들은 이거 만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놀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렸고 이 한 쌍만 놓고 나머지 한 쌍은 다른 친구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산란을 하거나 산란에 취할 때 한 번 더 영상 소개를 하고요. 이 미스테리한 이 사슴풍뎅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거나 나는 진짜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무언가를 채취해서 먹어야 되는 건지
인공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한국 곤충 사슴풍뎅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